안녕하세요. 하나아티버 기혜진입니다. 하나금융그룹 임직원과 일반인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따뜻했던 캠페인 2020 모두 하나데이 사랑나눔 온택트 캠페인! 와! 그 생생한 사랑나눔의 현장과 참가자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보러 가실까요? 지난 12월 7일부터 5주간 주킹 챌린지를 진행하였는데요.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은 물론 많은 일반인 참여자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었고 새삼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참 뜻깊은 챌린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서한지정입니다. 지점 주변 쓰레기를 주우면서 주킹 챌린지에 참여하였는데요.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가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캐피탈 인사총무팀 이중호입니다. 사회공헌도 하고 지구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일석몇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혼자서라도 계속할 것 같아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활동 주킹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챌린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혁신기업과 함께했던 착한 소비 챌린지인데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총 10곳에 펀딩이 진행되었습니다. 200%에서 많게는 1000% 이상의 펀딩이 진행되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착한 소비를 응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봉봉, 안녕하세요. 꿀벌과 함께하는 친구, 사회적 기업 비컴프렌즈 대표 김지영입니다.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한 착한 소비 챌린지. 이번에 저희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격려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회적 기업들의 착한 행보에 많은 응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챌린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다들 힘들었던 2020년. 연말에 많은 분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특히 SNS에서 진행한 일반인 봉사자 모집은 이틀 만에 신청 인원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김장 봉사, 신생아 털모자 뜨기, 업사이클링 목도리 만들기 등 어려운 시기에도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2020 모두 하나데이 사랑나눔 온택트 캠페인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은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ESG를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